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87%가 기술 인력과 자금의 부족으로 연구개발 현장에서 큰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에 중소기업청은 최적의 기술 전문가를 연계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2012년 중소기업 기술 전문가 연계 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참여 중소기업과 기술 전문가, 연계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은 수시로 문제 해결을 요청할 수 있으며 파견된 전문가는 기술 문제를 정확하게 판별해 해결해줍니다. 또한 문제 해결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원스톱 서비스로 이용이 가능합니다.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오는 4월 16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. 테러는 결코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. 그리고 그 테러의 핵이 이용된다면 이는 인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올 것입니다. 핵테러, 지금 우리 앞에 현실입니다. 우리는 인류가 목도한 이 비극적 상황에 대해 함께 모여 위험성을 평가하고 논의해야 한다. 이후 인류는 핵의 평화로운 이용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. 프라하 선언을 계기로 열린 2010년 워싱턴 핵 안보 정상회의. 이는 핵 안보 강화의 필요성을 공유한 자리였습니다. 대외협 중에서도 가장 강화할 형태는 바로 핵무기를 사용한 테러일 것입니다. 핵테러를 막기 위한 국가 간 긴밀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. 그리고 2012년 세계 50여 개국 정상과 4개 국제기구 수장이 한자리에 모입니다. 핵 비확산 조약을 성실히 지키는 나라.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대한민국에 모여 핵 테러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실천 방안을 논의합니다. 서로 다른 문화, 서로 다른 인종, 서로 다른 생각. 하지만 70억 모두가 함께 바라는 단 하나. 그것은 평화입니다. 2012년 더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가 시작됩니다. 2012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.